할렐루야!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영혼이 피곤할 때라는 제목입니다. 요나서를 이렇게 깊이 묵상하다가 이 2장에 이르게 되면은 그 1장 17절에서 물고기 뱃속에 갇힌 요나가 바다서 깊은 곳에서 절망적으로 부르짖는 내용이 나오죠. 이걸 묵상하면은 세월호 때 그때 생각이 떠오릅니다. 지금부터 딱 200일 전이죠. 201일이 됐는데 그때 한 시인이 그런 시를 썼던 것 같아요.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제 요나의 기적을 허락하셔서 정말 그들 다시 토해내는 살아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그런 시가 떠오릅니다. 근데 불과 며칠 전에 양지현 양이라고 좀 기억하는데 한 명이 이제 극적으로 또 이렇게 시신이 발견이 되었고 인양이 된데 그 날짜가 지현이가 18살 되는 생일날 인양이 된 거예요. 그 오랫동안 200일 동안 발견을 못하다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우연 같아요? 어떻게 생각이 되세요? 그 아이의 시신을 인양하는 그날이 그 아이의 생일이었다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게 됐겠어요? 기가 막힐 일 아니에요? 18살 생일에 그 아이를 끌어안고 울 부모님을 생각하면 기가 막힐 일입니다.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을 당했어요. 295명의 희생자가 있고 아직도 실종자가 9명이나 되잖아요. 우리는 그런 대형 참사를 겪을 때마다 각오를 다시 하고 뭐 공약도 하고 별짓을 다 합니다. 그런데 1년도 되지 않아서 그 마음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잊은 건 고사하고 아주 모질고 못된 말과 행동들까지 하죠. 분명히 그때 그랬잖아요. 잊지 않겠다고. 너희들이 희생당한 것은 다 어른들인 우리의 잘못이라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겠느라고. 우리 때문이라고 말했던 그 어른들이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요새는? 이제 그만 좀 잊자. 니네들 때문에 경제가 어렵다. 심지어 니네들 종목 빨갱이들 아니냐.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자식이들은 부모님들이 그렇게 많이 애통해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아무리 정치적인 이슈가 중요하고 정치를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념이 다르더라도 인간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저는 지금의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이 국민이 얼마나 지금 교만해져 있고 얼마나 마음이 강팍해져 있고 굳어져 있으며 잔인한 백성이 되어 있는지 두렵습니다. 계속된 재앙 속에서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면서도 겸손할 줄 모르고 교만하기에 이를 데 없는 자기네들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끊임없이 악을 행하는 영원하지 않는 가치를 위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는 이 민족의 이 정신 상태가 심히 두렵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재앙과 심판을 준비하고 계실까? 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잃어야 회개가 나올까? 내 죄라는 고백이 나올까? 대단히 불안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교만해졌어요? 아니, 돈을 벌기 위해서, 기득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권력의 자리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그 많은 희생을 어떻게 담보로 할 수 있어요?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아이들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시대에 우리 마음이 낙심하는 이유들을 생각해 보세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의지할 만한 기본적인 인간적인 소양과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기가 힘든 세상이 되어 있다 보니까 마음이 불안해요. 여러분은 영혼의 깊은 곳에서 낙심이 되고 침체된 적이 없나요? 아, 내가 도대체 이런 사회에서 살 수가 있을까? 정말 이 나라 떠나고 싶다. 정말 이 직장 그만둬버리고 싶다. 영혼이 아주 깊이 침체되는 불안한 상황들은 없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나가 그 불안을 겪고 있습니다. 영혼의 어두운 시간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불안을 이길까? 뭐 이런 우스개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늘 사소한 것에도 불안하고 초조하던 사람인데 늘 긴장되어 있는 사람인데 너무 평안한 모습으로 지내는 거예요. 그 친구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너 도대체 무슨 일이 있니? 너 이렇게 요새 평안하냐? 그랬더니 내가 한 달 전에 나 대신 걱정해주는 사람을 고용했어. 나 대신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어떻게 이게 가능해? 광고를 냈어. 만약에 누구든지 나 대신 문제를 안고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하루에 100만 원씩 주겠다. 친구가 깜짝 놀라서 아니 너가 돈이 이렇게 많지 않잖아. 그 월급을 어떻게 주려고 그래? 하루에 100만 원이라니?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 그랬더니 그 걱정을 왜 내가 해? 그 사람이 해야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왜 걱정을 해? 그 사람이 걱정을 해줄 건데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나 대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거고 걱정할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에요? 의지할 만한 사람이에요? 아마도 우리에게는 그러한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신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걱정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유일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요나는 지금 인생에 너무 깊은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너무너무 두렵고 고통스러운 피곤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7절 앞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 영혼이 어디에서? 내 속에서 피곤할 때. 여러분들 이런 순간 있어요? 직장 생활에서 인생의 꿈을 향해 달려가다가 좌절할 때, 내 자신에게 실망할 때,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그렇게 힘든 순간들이 있었습니까? 영적인 피곤함이 전 생애를 파멸로 몰아갈 수 있습니다. 그때 잘못된 선택이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줄 수도 있습니다. 영혼이 피곤한 원인은 뭘까요? 어떻게 치유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요나서 2장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의 깊은 상처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영혼이 피곤할 때 대화의 대상 선정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영혼이 피곤할 때는 하나님과 대화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죠. 그것이 4절까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요나가 물고기 속에 갇힌 상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요나가 지금 영혼이 피곤한 이유가 뭐냐면요, 고통 가운데 지독한 고독을 맛보기 때문에 그래요. 물고기 뱃속에서 아무것도 이야기 나눌 수가 없습니다. 자기 아픔을, 고통을 호소할 사람도 없습니다. 처절한 고독 속에 갇혀 있으면 영혼이 완전히 지치고 낙심하게 돼요. 우리의 영혼은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위로를 받고 소망이 생기는데 자기 아픔과 고통을 하소연할 대상이 없으면 그 영혼이 피곤하고 낙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고독하게 된 이유가 뭐냐? 그 고난의 이유가 도대체 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요나는 3절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자기 말로 표현을 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여기 보니까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요나가 지금 고독하고 힘들고 영혼이 침체된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고요? 예,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졌기 때문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성경을 안 읽으니까 여러분은 대답을 못 하겠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은 거짓말이죠, 이거. 언제 하나님이 던졌어요? 분명히 1장 3절에, 1장 10절에 보면은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면서 나중에 12절에 보면은 자기를 어떻게 알아요? 바다에 던지라고 그러죠? 그 12절을 한번 봐보세요. 1장 12절에. 그러면 나를 어떻게 해요? 들어 바다에 던지라. 자기가 자취한 거잖아요. 그래놓고는 하나님이 주께서 나를 기쁜 가운데 던졌다라고 하나님께 핑계를 대고 있는 모습이죠. 이뿐만 아니라 4절에 보면은 한술 더 떠서 지금 또 하나님께 핑계를 대죠. 2장 4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여기 보면은 내가 주의 목전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쫓겨났다고요? 하나님이 쫓아냈어요? 요나 쫓아냈어요? 아니죠. 분명히 1장 3절 10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10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자기가 하나님을 피해 도망갔고 스스로 고독하기로 작정을 한 거죠. 분명히 자기의 범죄 때문에 자기의 반항 때문에 하나님이 알려주신 정도를 걷지 않냐고 하나님의 뜻을 어겨서 자기의 신앙의 스타일로 자기의 신념으로 자기의 고집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어둠 속으로 자기가 들어간 거죠. 그 깊은 바다 속, 바다는 고대에는 악과 혼돈의 상징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것 같아도 혼돈 속에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신음하게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의 삶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요나가 지금 영혼이 피곤한 이유는 근본적인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스트레스를 받고 억울한 일을 느끼는 이유는 아직도 고난의 원인이 다른 사람에게 있다. 심지어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겪고 있다라고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하거나 돌리려고 한다면 영혼이 계속해서 피곤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요나는 자기의 원수 아수르가 미워 죽겠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수르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는 하나님이 너무 미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속이 참담해지는 거예요. 이러지도 저리도 못하는 고통 가운데 영혼의 피곤함을 느끼고 있는 거죠. 어쨌든 요나의 현실은 지독한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그 혼란스러운 상황을 묘사한 내용이 5절에 나와 있죠.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오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지금 중심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이 자기 영혼까지 흘러들어온 거예요.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다 이게 뭐예요? 지금 머리가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흩어져 있고 막 엉망이 얽히고 설켜있는 모습이죠. 이러한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물고기가 삼켰기 때문에 물고기 속에 있을 때 그 내장 속에서 그 썩은 냄새 봐. 그 내장이 막 끈적끈적한 것들이 자기 몸을 짓누르고 캄캄한 어둠 속에서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고통이 너무 커서 그것을 지옥의 고통에 비유하고 있어요. 2절에 보면은 자기가 스올의 뱃속에서, 지옥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이렇게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이 고통 속에서 죽는 게 아니라 정신이 말짱하기 때문에 더 힘든 거죠. 요나는 나중에 깨닫게 되는데 자기가 혼동 속으로 들어가면 바닷속에 뛰어들면 하나님은 거기에는 관여하지 못할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거기서는 물고기를 준비해갖고 자기를 끝까지 추적해서 붙들고 계시는 걸 아는 거예요. 그때 요나가 자신의 처지를 이해하고 알아주실 분이 여전히 하나님이란 걸 알게 돼요. 내가 비록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께 원망했지만 그래도 내 형편에 대해서 내게 말씀해 주시고 나의 말을 들으신 유일한 분,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서 결국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조금 전에 우리가 쭉 읽은 모습을 보면 요나가 계속 하나님께 핑계를 대고 원망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나의 소리를 들으셨다고 2절에 나오죠. 자기의 기도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무엇이 요나로 하여금 하나님 눈에 들게 했을까요? 하나님 마음에 이렇게 합한 사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하나님께 들었을까요? 그것은 요나가 비록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났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 원망하는 소리일지라도 핑계대는 말을 할지라도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아주 신학적이고 훌륭하고 미사역을 잘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불합리한 이야기를 하면서라도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을 찾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굉장히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의 접근이 잘못되고 삐딱한 기도의 자세가 있고 늘 불평과 원망이 가득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그게 고마운 거예요. 아휴 저 못된 녀석 그래도 나를 찾네. 원망하면서도 나를 의지하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렇게 자상하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죠. 여러분 끝까지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서는 안 돼요. 성경에 이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도 속이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못된 짓을 하다가 나중에 자기 형 에서에게 죽임을 당할 위기에 이르잖아요. 창세기 32장에 보면.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사기꾼이라는 이름을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이름을 바꿔주면서 야곱의 인생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죠. 그뿐만 아니라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는 교만해갖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악을 행하다가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될 거라는 예언을 듣고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벽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예언자가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선언을 철회하시고 15년이나 생명을 연장해주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엘리야라는 사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홀로 싸워서 모든 백성도 다 저쪽편이고 왕도 저쪽편인데 승리를 거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어마어마한 비를 내리게 해주심으로 기근, 7년의 기근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이라는 왕비가 자기를 죽인다는 소리를 듣고 낙심해갖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로덴 나뭇가에 가서 나 좀 죽여달라고 계속해서 원망하는 요나처럼 내가 왜 살아야 되냐고 하나님께 반항하는데도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물어다 주고 살 길을 열어주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대들듯이 기도할지라도 그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영혼이 너무 피곤하고 괴롭고 힘들 때 하나님께 항의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길밖에 우리의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피곤할 때 우리의 외침을 외면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불합리한 모습, 갑갑한 상태, 낙심된 마음, 분노와
혈기가 가득한 호흡으로라도 씩씩거리면서라도 누구에게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은혜를 베푼다는 거죠. 요나는 지금 그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거죠. 저희 교회 한번 오셨던 홍성홍 목사님이란 분이 계시는데 그분의 책에 그분의 중학교 1학년 때 경험했던 이야기가 나와요. 그걸 제가 뭐 정확하게 표현을 못하겠지만 각색에서 이야기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정말 오래된 이야기죠. 그분이 중학교 1학년이라면 그 스케이트라는 게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인 것 같아요. 보통 시골 논에 이제 그 물이 얼으면 그 위에서 썰매를 타잖아요. 근데 부잣집 애 하나가 스케이트를 타고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썰매로 질질 끌고 다니는 애들이 그거 보고서 얼마나 멋있게 생각하게 되고 부러웠겠어요. 저도 지금 기억이 나거든요.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스케이트를 너무 사고 싶은데 돈이 없어가지고 용돈을 모으고 모아가지고 청계천에 있는 중고 스케이트 가서 롱스케이트를 사야 되는데 휴게스케이트를 중고를 사가지고 능곡 이런 데서 막 타고 다녔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 목사님이 중학교 1학년 때 너무 부러운데 애들이 부모님한테 막 졸라가지고 한두 명씩 이제 스케이트를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너무너무 사고 싶은데 아버지가 워낙 엄하시니까 가난하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식 기도를 선언을 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금식하며 기도하오니 스케이트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막 며칠 그러는 동안에 이제 스케이트파와 썰매파가 이렇게 나눠져 갖고 처참한 지경으로 이제 갈등을 느끼고 있겠죠. 자기도 이제 이쪽 파로 옮기기 위해서 간절히 금식 기도를 하고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아버지 기도했으니까 이제 금식 기도했으니까 응답 받을 줄 알고 스케이트 하나 사주세요. 다 즉살하게 두들겨 맞는 거죠. 저 어느 형편인데 스케이트냐? 너무 서러워갖고 내가 금식 기도하고 나아가는데 왜 이런 응답을 안 하신가? 너무 화가 나서 이제 씩씩거리면서 하나님께 따지려고 예배당을 박차고 문 열고 들어왔는데 중학교 3학년 회장 형이 혼자서 교회 청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혼자 힘들어 죽겠네. 마침 1학년짜리가 오니까 너 이리 와. 그래가지고 억지로 청소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 죽겠는데 청소를 시키는데 형한테 맞을까 봐 대항도 못하고 분풀이 어쩌면 막 청소를 이제 하고 그리고 이제 씩씩거리면서 나가려고 하는데 너 이리 와봐. 그러더니 가방을 열더니 스케이트를 꺼내는 거예요. 스케이트를 주면서 너 이거 맞는지 한번 신어봐라. 이게 뭔데요? 일단 신어봐. 신으니까 맞춤처럼 딱 맞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니까 서울에 있는 자기 엄마가 스케이트를 사서 보내줬는데 지금 중3이면 한참 막 클 때 아니에요. 자기 아들 발큰 걸 해가지 않고 옛날 사이즈로 사다 준 거예요. 근데 그 옛날에 시골에서 다시 서울로 보내고 어쩌도 이럴 수가 없잖아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마침 니한테 딱 맞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준비한가 보다. 야, 너 신어라. 그 소리를 듣고는 이 중학교 1학년짜리가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눈물이 나가지고 예배당에서 하나님 나같이 어린 것 나같이 보잘것없고 하나님께 원망하려고 한 나에게 이렇게 응답하십니까? 그렇게 감격했다는 이야기가 기억이 나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영혼이 낙심되고 나를 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면전에서 쫓아낸 것 같고 깊은 어둠 속에 잠긴 것 같은 처참한 지경이 있어도 그것이 내 잘못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난 모습으로나 말도 안 되는 원망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올지라도 그렇게 나오는 우리를 기쁘게 맞아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영혼이 피곤할 때는 하나님 신뢰하기, 하나님 성품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의 용서를 믿고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사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서하시는 성품을 신뢰할 때 우리는 영혼의 피곤함에서부터 다시 소망이 생겨나게 됩니다. 영혼이 피곤한 이유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징계하시고 버리시구나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할 때 생기게 되죠. 4절 말씀 보세요. 4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날 버리셨구나. 나를 포기하셨구나. 나를 하나님께서 아주 꼴도 보기 싫어하는 거니까 목전에서 쫓겨내시지라. 물론 사실은 반대였죠. 자기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가놓고 이렇게 오해하고 하나님에서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다시 죄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성전은 뭐 하는 것이에요? 죄를 사함 받는 것 아니에요. 짐승이 희생당하고 다시 내가 주님의 용서를 바라보겠습니다. 은혜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사실 요나는요, 하나님의 인자심을 결코 의심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쫓아냈습니다 하고 불평을 말하고 막 원망을 하나님께 막 쏟아붓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성품을 확실히 믿고 있어요. 그래서 감히 이런 말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떠났고 원망했을지라도, 못되게 말했을지라도, 배반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자기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은근히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인이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끝까지 찾아오시는가 이렇게 나오죠.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다. 하늘이 올라가도 지옥 같은 수월에 내려가도 요나처럼, 그리고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까지 이른 새벽부터 도망가고 완전히 하나님을 피하려고 도망을 가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아무리 못돼서 하나님 품을 떠나려고 해도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추적하셔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한다는 고백이죠.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있는 요나의 마음은 이 태도 자체 속에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엄청난 신뢰가 그 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제가 표현을 잘 못하나요? 무슨 말이냐면 요나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면서도 하나님에게 못되게 말하고 반항하고 이렇게 막 원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든든히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인 걸, 자기를 용서해 줄 분인 걸 알고 못된 짓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낙심하고 어쩌면 좌절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도 은근히 하나님에 대한 남모르는 신뢰가 있기 때문에 좌절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막 불평토가 이럴 수 있습니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는 하나님을 너무너무나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예를 들어 제가 어렸을 때 성질이 좀 못됐어요. 지금 생긴 걸 봐도 여러분 알겠지만, 그렇죠? 거약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저 데리고 시장 가는 걸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제 마음에 딱 드는 게 보이면 그 사달라고 떼를 쓰기 시작하는데, 예를 들어 지나가는데 너무나 멋진 신형 자동차가 나온 거야. 장난감이지만 큰 게. 어머니한테 처음에 엄마 저거 되게 좋지 엄마 사줘 그러죠. 어머님 뭐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데 장난감 자동차를 어떻게 사주겠어요. 나중에 사줄게. 안 돼. 지금 사줘. 아니야, 조금만 기다려. 아버지가 돈 벌어 오시면 사줄게. 엄마, 나 지금 갖고 싶단 말이야. 지금 사줘. 친구들은 다 있단 말이야. 그래, 그래. 조금만 참아라. 내 아들 착하지. 나 안 착할래. 사줘. 엄마 안 사주잖아요. 그러면 제 목소리가 커져요. 그 주인, 장난감 주인 다 듣게. 옆에 지나간 사람들 창피하게, 엄마가 창피할 정도로 사줘, 사줘 소리를 지르죠. 그래도 엄마가 반응이 없으면 주저앉죠. 길바닥에 주저앉아서 저 장난감 사줘 사줘 노래를 부르면서 생각을. 그래도 어머니께서 달래면서 그러지 말아라. 엄마가 사주고 싶지만 지금 형편이 안 되니까 나 좀 사줘.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제 마지막 이제 땡깡은 뭐냐면 대자로 눕는 거예요.
시장 바닥에 누워가지고 막 사달라고 막 조르면은 얼마나 어머니께도 기가 막히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근데 여러분 가만 다시 한번 상황을 바꿔봅시다. 제가 옆집 아줌마랑 시장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아줌마한테 장난감 사주세요 그러겠어요 제가? 안 사줘? 나 땡깡 논다? 그리고 대자로 눕겠어요? 아니면 저희 아버님이랑 같이 한번 지나간다 생각합시다. 제 아버님 앞에서 사줘? 안 사줘? 대자로 눕고 그랬겠어요? 마저 죽으려고? 절대로 땡깡 안 부리죠. 지금 내가 그렇게까지 땡깡을 부리고 못 될 수 있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래도 어머니는 나를 놔두고 가지 않고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나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 분인 것을 내가 믿기 때문이죠. 요나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땡깡을 부린 이유가 뭘까요? 영혼이 피곤하고 낙심해서 할 말 할 말 다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은 나를 이해하시고 그분의 성품이 너무나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인 줄로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어쩌면 우리는 영혼이 피곤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대해서 원망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그 요나의 마음을 알고 계신 거죠. 여러분, 돌아온 탕자 비유에 보면은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차마 해서는 안 된 말을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어차피 내게 유산을 물려줄 건 미리 주세요. 아버지 죽으라는 말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그 재산 가져가서 세상에서 허랑방탕하게 지내면서 못된 짓 다 해서 다 날려버렸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 돌아갈 생각을 합니다. 아니 아버지의 가슴에 못을 박은 인간이 무슨 낯짝으로 아버지에게 돌아와요? 자기가 돈 쓴 친구들에게 돌아가야지. 근데 친구에게 안 가요. 자기가 가장 잔인하게 대했던, 무리하게 대했던 그 아버지에게 돌아가요.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시고 끌어안으시고 목을 어긋맞고 울면서 옷을 갈아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게요. 내 아들이 돌아왔다고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려요. 무슨 자원급제였습니까 걔가? 왜 그럴까요? 아버지는 처음부터 그 아들을 잘 알고 있었어요. 큰아들보다 훨씬 아버지의 성품을 잘 믿고 있고 자기를 온전하게 알고 있는 것이 작은아들인지 알았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에게 그렇게 못된 말을 해도 아버지가 자기를 미워하지 않을 줄 아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성품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타락하고 거지가 돼서 더러운 모습으로 돌아오다 아버지는 자기를 반길 줄을 이 아들은 그 아버지의 성품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큰 상을 주고 기뻐한 이유는 네가 나를 아는구나. 내 성품을 믿어주는구나. 네가 아무리 못되게 굴어도 내가 너를 용서하고 사랑할 줄을 네가 이미 알고 있었구나.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낙심하고 피곤하고 힘들 때 하나님께 반역했고 원망을 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시는 거예요. 영혼이 피곤할 때는 하나님의 이 성품을 생각해야 돼요. 안타까운 사실은 그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은혜로우신 성품을 자기에게만 적용했던 요나의 모습이에요. 자기 민족에게만 하나님은 은혜로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모습이에요. 왜 나의 원수에게는 하나님은 은혜로우면 안 돼요? 왜 요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믿어놓고도 아수르, 니느웨에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 기준으로 제한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은 나에게만 해당되고 남에게는 공의로우셔야 되고 심판주여야 되는 그러한 모순된 하나님에 대한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요나가 그러지 않기를 바라고 계셔요. 그렇게 요나에게 끝까지 자비로우신 것은 요나와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니느웨에도 자기 원수에게도 자비롭고 은혜로운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요나서 4장 2절을 지난번에 읽었잖아요. 요나가 나중에 니느웨를 용서하는 하나님을 보면서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옛날에 다시스를 안 간다고 고국에 있을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4장 2절 뒷부분에 보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셔서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다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지를 내가 뭐요?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배짱 부리고 있었던 거예요. 영혼이 피곤해도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용서와 사랑의 혜택을 사람들이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에게까지 끼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살아가는 동안에 점점 더 용서와 자비의 폭이 넓어지셨어요. 처음에는 세상 사람들이 멸시하는 세리와 죄인들, 나중에는 자기를 배신하고 떠나가는 제자들, 나중에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고 채찍질하고 조롱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한없이 은혜로우셨어요. 주님은 성품이 변하지 않는 분이에요. 자기의 제자들이나 무리들이나 원수들에게나 한결같이 사랑으로 결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죠. 여러분 영혼이 피곤하고 힘들 때면 너무나 괴롭고 답답하고 누군가에게 화풀이하고 싶을 때면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세요. 그분의 성품을 의지하세요. 그리고 그분의 품 안에서 위로와 사랑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 영혼이 피곤할 때는 생각의 방향을 점검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죠. 7절에서 10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7절 먼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뭐를 생각했어요?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여러분 왜 우리 영혼이 피곤할까요? 생각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어서 그래요. 계속해서 내 자신의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머물러 있고 내 자신의 실수와 허물과 연약함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잠을 못 자고 괴로운 거예요.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가 내 중심적으로 생각할 때는 계속 내 영혼 깊이 깊이 파고드는 절망감과 괴로움 때문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이 한번 자기 중심적으로 집중이 되기 시작하면요 모든 것이 괴로움으로 탈바꿈해서 자기를 얽어매게 됩니다. 고통 가운데 짓눌리게 되죠. 그래서 이건 내 탓이 아니라고 그 원수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그 원수들을 생각하기 시작하면요 이건 더욱더욱 괴로워집니다. 모든 것이 일사불란하게 원수 때문인 이유들이 다 차곡차곡 떠오르면서 다시 재해석이 되고 사건이 재배열되면서요 원수에 대한 증오심과 분노 때문에 치를 떨게 되고 영혼이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벗어날 수 없는 함정입니다. 끊임없이 솟아나는 분노의 샘, 막을 길이 없을 정도입니다. 요나는 그 절망 속에서 헤어날 길이 없는 힘겨운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 은혜로 요나는 내 영혼이 피곤할 때 갑자기 생각을 바꾼 뭐라고요? 뭐를 생각한다고 7절에? 아,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다니. 너무너무나 피곤하고 힘들면 여러분 내 자신도 묻어놓고 원수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그분의 은혜로우심과 그분이 내게 행하신 선한 일들과 나를 용납하심, 그분의 아름다우심, 그분의 위대하심, 그분의 크심, 그분의 전능하심, 그분의 놀라운 계획을 다시 생각하세요. 그러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그것은 갑자기 기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할 거예요. 갑자기 감사가 솟아나는 놀라운 광경을 여러분의 영혼 속에서 경험하게 될 거예요. 밀라노의 한 성당 문 오른편에 장미화 한 조각이 있고 그 밑에 이런 글이 있대요.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은
모두 순간적인 것이다. 그 장미화한 밑에 그런 글이죠. 우리를 즐겁게 하는 건 순간적인 것이다. 장미꽃 시들어버리듯이. 그 다음에 왼편에는 가시 십자가 조각이 있는데 그 밑에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은 모두 순간적인 것이다. 괴롭게 하는 것도 순간적인 것이다. 가시 십자가, 가시 같은 그런 것들도 순간적인 것이다. 그리고 그 문 위편에는 이렇게 써져 있대요. 영원한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도 또 찌르는 가시 같은 내 모든 실수도 다 순간적인 거예요.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여러분과 영원히 동행하시고 여러분을 위로해 주실 분, 영원히 사랑해 주실 분, 변치 않는 분, 책임지실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원히 피곤할 때는 생각의 방향을 점검해 보세요. 내가 뭐를 생각하고 있는가? 이제는 모든 생각을 중단하고 여호와를 생각하세요.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9절에 보면 놀라운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갑자기 그 절망했던, 피곤했던 요나가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은혜에 감격해서 감사하는 목소리로 바뀌잖아요. 아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원망과 좌절, 불평이 가득했던 그 고통스러운 사람이 감사하는 목소리로 바뀌게 돼요.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 나 하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모든 절망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라고 완전히 감사로 바뀌게 되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영혼의 피곤함을 느낄 때, 너무나 삶이 힘겨울 때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기를 바라요. 첫 번째, 영혼이 피곤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대화의 대상 선정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원망해도 괜찮고 기도가 엉망해도 괜찮아요. 무조건 하나님께 매달리세요. 두 번째는 뭐요?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땡깡을 놔도 하나님이 끌어안으실 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의 방향을 점검하세요.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다른 거 다 잊어버리세요. 영원하지 않는 거 얽매지 마세요. 그 하나님 품 안에서 여러분이 영혼이 치유받고 새로운 사명자들로 위대하게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며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피곤하고 영혼이 좌절할 그 순간에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내가 아무도 의지할이 없는 그때, 물고기 뱃속같이 냄새나고 칠퍽거리고 좌절되고 아플 때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 세상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고 힘들 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과 다르게 한없이 은혜로우시고 인자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고 다시 도전하겠습니다. 다시 용기를 갖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끊임없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자신에 대한 절망감, 원수에 대한 증오심, 분노, 주님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만 생각하게 해주십시오. 내 눈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고 내 생각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자유해지게 하시고 감사가 절로 넘치는 목소리로 주를 찬양하고 주를 위해 남은 생에 충성하게 해주십시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선포된 이 말씀을 통해서 귀한 젊은이들의 마음속에 소망이 일어나는 다시 한번 주님, 영원히 피곤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원히 낙심이 될 때 다시 한번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마음에 힘겨움과 좌절을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피곤할수록 더욱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주의 성품을 믿고 주님만 생각하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